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중급 어휘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중급 수준의 어휘들을 공부해요. 오늘 배울 어휘들은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2권 8과에 나와 있습니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표현들은 직장 생활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중급 1권에서 회사 생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직장과 관련된 표현들이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만큼 오늘 더 다양한 표현을 공부해 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 경력입니다. 경력은 지금까지 일한 경험, 이 기간을 이야기해요. 보통 경력이 있다, 없다로도 말할 수 있고, 경력을 가지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문을 보면, 제가 기자로서 일한 경력이 올해로 10년이 되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기자로 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옆 사람은 일한 지 15년이 되어서 경력이 15년이에요. 경력이 아주 길어요. 이렇게 경력이 길다 또는 짧다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근무. 동사 근무하다예요. 근무하다는 다른 말로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보면 김 부장은 15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15년 동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장소. 즉,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근무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은 부서입니다. 회사에는 여러 팀, 부서가 있어요. 하는 일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팀을 부서라고 해요. 제품을 만드는 생산 부서, 직원들을 가르치는 교육부서, 또 홍보와 마케팅 일을 하는 홍보 또는 마케팅 부서, 새로운 직원을 뽑고 관리하는 인사 부서, 또 회사 돈을 관리하는 회계 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있어요. 예문을 보면, 우리 부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인사부서 또는 교육부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단어는 불평불만입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만이 있다라고 말해요. 또 그것이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을 불평을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불평불만이라고 얘기해요. 예문을 보면 주변에 대해 불평불만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동료들과 잘 어울리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또는 회사, 일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또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렇게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기 힘들다는 의미예요. 다음은 형용사 속상하다입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많이 속상해요. 이럴 때 속상하다고 말해요. 예문을 보면 이번 입사 시험에 떨어져서 회사에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떨어져서 불합격해서 기분이 어때요? 정말 속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야근, 동사 야근하다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야근이라고 해요. 퇴근 시간은 6시인데 9시까지 일했어요. 이때 야근했다고 말해요. 예문을 보면 요즘 일이 많아서 매일 밤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어요. 말합니다. 다음은 동사 적응하다입니다. 보통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편해져요. 이것을 적응하다라고 말해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일을 잘 알게 되고 일도 편해지게 됩니다. 그때 회사에 적응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면 저는 유학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과 마찬가지로 유학 생활도 생활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에 익숙해져요. 특히 유학생들을 보면 더운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겨울 날씨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요. 다음 단어는 조직 생활입니다. 조직 생활은 여러 사람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학교나 또 회사에서 조직 생활을 합니다. 예문을 보면 학교나 회사 등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는 지켜야 할 규칙, 약속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만 생각을 하고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다음 단어는 회식입니다. 회식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을 말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회식이라고 해요. 보통 회식을 하다 또는 회식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면 어제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에 회사 앞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퇴근을 하고 일이 끝나고 동료 또 직장 상사, 후배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걸 회식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회식을 많이 또 자주 하는 편이에요. 회식은 한국의 문화라고도 할수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죠?
마지막 단어는 경험 또는 경력을 쌓다입니다.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문을 보면 정우 씨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험을 만들었어요. 경험이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경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뭐 회사의 일, 경력이 많아졌다, 경력을 쌓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어요. 이렇게 경력을 쌓다라고 말하고,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경력을 쌓을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한 표현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거나 한국어로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배운 표현들을 알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더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봐요. 다음에 만나요.